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조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분위기를 좀 봅시다. 어떤 분위기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절기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두레차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거창한 제사를 지내며 이제 의식을 끝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때 하얀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언덕으로 꼬불꼬불 뻗어있는 돌길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에 이르러서는 황금으로 만든 물통에다가 그 못에 있는 물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으로 올라옵니다. 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들이 제단을 일곱 번 돌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기러온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이럴 때 그 주변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그 의식을 지켜보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대충 그려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이제는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그 찬양하는 예배자 군중 가운데서 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리던 복음입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기러온 생수,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 그 생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달픈 40년 생활을 할 때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던 그 생수를 상징하는 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합니다. 생수를 내던 반석이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노라. 그러므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두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외치던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이처럼 장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느냐고요. 누가 목마른 인생들에게 나오면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겠다고 자신 있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예배에 나왔고 또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기 자신에게 물으시라고요. 자,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로 내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겠는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오늘 큰 복을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나온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배에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가? 정말 흐르고 있는가? 물어야죠.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는 환상적인 반응입니다. 환상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에 강이 되어서 흘러내린다. 와, 대단한 건데. 대단한데. 이거는 뭐 내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야. 마치 딴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람은 모든 욕망, 모든 갈증, 모든 불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천사나 되는 것처럼 환상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 읽으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가끔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야, 성령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데 나는 아직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도 목이 말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야. 내 안에 생수가 흐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야. 이러면서 그냥 기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혹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나 당혹해가지고 좌절하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제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귀담아 들으세요. 안 들어옵니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내 배에서 흐르는 것을 뭐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미진하다면 풍성하게 소리를 내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로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독장병 연합 수련회 설교를 다녀왔어요. 우리 한국 3군을 통틀어서 약 30만 명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7천 명이 모였어요, 가족들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곧 길들여 놓은 망아지 같아. 와, 그런데 그게 길이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사병들이 무슨 뭐 대단해가 아멘 아멘 하겠어. 마음이 뜨거우니까 아멘하고 뭔가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 하는 거지. 뭐 그 애들 뭐 길들인다고 아멘 아멘 할 것 같아요? 내 놀랬어요. 우리나라 국군들이 그런 기독 장병들이 그 정도인지 내 몰랐다고. 사성 장군으로부터 말단 군종 2등병까지 와 앉아 있어요. 놀랬어요 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랑의 교회에서 이처럼 은혜 받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아멘 하라면 다 죽어가는 기죽어간 소리.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아멘 하면 실실 입이나 움직이고. 그렇게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무슨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마음에 무슨 생수가 흘러요? 똑똑 물방울도 안 떨어지겠다,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럽니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오래 살고 싶어 목말라 하고 또 좀 고상한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느라고 목말라 하고 얼마나 다들 목이 말라가지고 허헉거립니까? 이 세상에 목이 안 마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마른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개 중에 목마른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내게 나오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참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강렬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갈증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갈증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말은 육체의 욕심이 충동질을 하는 데 따라서 마음이, 몸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갈증이에요. 이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강한 정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무지 끌 수 없는 정욕의 불길, 끌 수 없는 정욕의 욕구, 이것을 에피두미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무서운 끌 수 없고 아무도 잠재울 수 없는 이 욕망에 끌려서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오르고 싶어하는 강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홉스는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모두가 자기 쾌락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홉스를 쾌락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성경과 일맥상통합니다. 에피두미아, 강한 정욕에 이끌려서 날마다 목말라 하는 이 인간들은 너나 따로 없어요. 똑같아요. 이 목마름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을 추려줄 수가 없습니다. 해갈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얼마나 진리입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 돈, 날마다 뭔가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바쳐서 가지 갖고 또 갖고 또 갖고 쌓고 또 쌓기를 원하지만은 결국 그 사람 그 쌓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 목마름은 한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서 5장 10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따라하세요.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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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정말 만족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만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해진 날이 되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이제 증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스러워서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불만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함께 사는 아내는 이상적인 아내, 어느 것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아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학교에서 권위 있는 학위를 받아서 지금 자기는 대만족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만은 응모자 가운데서 광고주가 약속한 10,000달러를 상금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본 적 간단했어요. 사람을 면접하는 광고주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광고주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죽였다는 10,000달러가 욕심이 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모순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10,000달러도 눈에 안 들어와야죠. 인간은 똑같아요. 모두가 목말라 합니다. 그럼 왜 목말라 할까? 모두가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 부패성은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이 무서운 정욕을 통해서 찾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하는 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 갈증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입을 벌리고 항상 다오다오하는 이 갈증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증이라는 사실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은 본질상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약대는 사막을 며칠 동안 여행을 해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가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대는 그 몸 안에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항상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몸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주머니가 없어요. 인간은 약대가 아닙니다. 사슴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면 이런 갈증이 없어집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물주머니가 없는 사슴과 같아 항상 목말라요. 쌓아도 쌓아도 끝이 없고 즐기고 즐겨도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몸이 늙어가지고 모든 기능이 다 없어지면 그때나 손을 들지 그 다음은 그때까지 끝이 없어요. 그것도 몸 건강하니까 90이 되어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목마른 자는 나오라고 해도 그게 그 말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절대. 왜 나갑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목마른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청만해요. 절대 다 듣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만 듣습니다. 누구든지는 소수입니다. 누구든지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는 한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누구든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직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내 목마름은 가시지 않구나. 명예와 지위를 가져도 내 목마름은 가시지 않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깊은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것은 없다.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나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는 예수님이나 믿어볼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 본성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호를 가지고 그를 툭툭 쳐야 그런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적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기작업을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일컬어서 선택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누구든지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목이 말라서 삐뚤어지고 혀가 나와도 예수 찾을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는 목마릅니다. 이제 목마르오니 주님 찾아갑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왜냐? 믿는 자에게 그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초청의 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제1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을 가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다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아직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에 초대받은 우리가 아페타이즈만 먹고 일어서서 되겠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처음에 입만 나라고 갖다주는 몇 가지 접시를 너무너무 많이 전부 다 쓸어먹어가지고 나중에 정찬이 나오면 제대로 손을 못 대는 사람이 있죠. 아이 하나님의 궁전에 우리가 왔는데 왜 아페타이즈만 먹어요? 정찬도 먹어야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만 받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령이 신의 물처럼 흐르는 은혜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 내가 과연 성령을 모시고 살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그런 은혜까지 들어와 있는지 아직 들어오지 못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몇 가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비디오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도 사실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수긍이 갈 만한 사실이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마음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대청봉을 이른 아침에 올라간 사람들이 꼭대기에 딱 도달하면 바위 위에나 아니면은 평지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올라갔던 배낭 옆에 탁 던져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처럼 대만족스러워 대만족해가지고 참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에 취합니다. 운해가 골짝골짝에 부딪히면서 자연을 완전히 마치 수채화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 그리고 아름답게 핀 철쭉꽃 탁 보면서 이제는 더 올라갈 욕망도 없고 이제는 더 무엇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뭔가 마음이 푸근하고 만족스러워서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남녀들이 그 꼭대기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런 여러분 만족감 평안함, 고요함, 여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 마음에서 갖고 싶다, 즐기고 싶다 하는 욕심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던 내 마음에 정말 신비스러운 어떤 고요가 항상 깃들고 있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강줄기가 되어서 내 안에서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을 낙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런 고요함, 자족함, 만족감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대청봉에 다 올라가서 주저앉은 사람과 비슷해. 이제는 찾을 것 다 찾았고 내가 추구하던 것이 다 이제는 충족된 사람처럼 평안하고 자족스럽고 고요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런 감정이 항상 내 마음에 따처럼 탁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어떤 갈망이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늙기 전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서 자주자주 일어납니까? 살기에 지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만약에 이와 같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야. 아멘이 안 나와. 나는 아직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세요. 세 가지. 꼭 여러분이 세 가지 꼭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우선 먼저 내 안에는 이미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사람이 누굽니까?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요.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별나게 체험하는 사람 아닙니다. 또 뭐 남다른 소명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를 달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버리세요. 솔직히 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가 만난 예수 좀 찾아와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 좀 만나보라고 예수 그분 좀 만나보라 그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고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일하다가 물동이다 집어던져놓고 동네 나가서 사람들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게 정상이요? 어쩌다가 그러는 거지?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환상을 갖지 말라 말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에게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처럼 아이고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이 막 그의 마음에 흐르고 흐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재산 반을 나누어 갈라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에게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누어준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겠어? 안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기도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이상한 방언을 해가지고 동네가 그냥 요란하고 사람들이 막 날마다 그냥 찾아와가지고 웅성거리는 그런 삶을 만약에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주님께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므로 환상을 버려요. 이미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성령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답답해. 좀 크게 대답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 믿으라 말이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은 강이 되어 흐르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됩니다. 뭐 나는 느낌이 그렇게 안 드는데 여러분의 느낌이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이 믿을만 합니까? 대답하세요. 어느 쪽이요? 무슨 느낌이 믿을만 하다고 날마다 느낌에다가 목을 매달아요? 그놈의 느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 그놈의 느낌. 그 무슨 대단하다고 느낌 합니까? 느낌 보지 말고,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에게 왔지 않느냐? 주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 성령 주셨다. 그 성령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른다고 말씀하셨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처럼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너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좀 전해봐라 하는 음성이 날마다 자주자주 들리는데도 끝까지 안 합니다. 안 해요.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욕심내지 마 하는데도 다 무시해버리고 욕심내고 덥석덥석 손을 잡다가 나중에는 집안이 뿌리채 뽑힙니다. 그렇잖아요.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라 하는데도 눈만 뜨면 어떻게 즐길까, 오늘 어디 갈까, 오늘 어떤 여자하고 만날까,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자, 이건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속삭임을 자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강이 되어 흐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를 자유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눈만 뜨면 정욕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죠.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다시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은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로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강처럼 흐르는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세요. 최수종이라고 하는 탤런트. 예. 그 사람이 쓴 수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참 공감을 했어요. 집안이 부도가 나가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한때는 원망했지만 어머니의 기도에 감동받아서 그는 터미널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생활을 다시 돌려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참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KBS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일약 유명 스타가 되어버렸죠. 그 사람이 스타가 된 다음에 돈이 굴러들어오고 명예가 굴러들어오고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주변에 많아지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점점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랑,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돈, 무엇이나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내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의 외양만큼이나 내 내면의 생활도 기쁘고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도무지 나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예와 돈을 향해 열심히 치다르면 치다를수록 그에 상응하는 허무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미진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취할 때까지 먹고 마셨지만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는 드디어 이제는 생활 태도를 바꾸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허전했던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여야 합니까? 별난 사람의 이야기여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마음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틀림없이 성령의 강처럼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의 강물이 좀 더 힘있게 흐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비유하면서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로 비유하는 성경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도 못 찾을 것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솟는 물로 비유합니다. 흐르는 물로 비유합니다. 충만한 물로 비유합니다. 넘치는 물로 비유합니다. 능력으로 비유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개울가에서 장난질을 많이 했죠.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 가재를 잡든지 아니면은 뭐 미역을 깜든지 뭐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개울가에 있는 모래밭을 이렇게 손으로 파면서 큰 문을 쭉 도랑이를 만들어가지고 끌어가는 재미를 보면서 그 장난을 한 일이 많습니다. 돌을 치우고 그 다음에 손으로 파서 양쪽에 모래뚝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쭉 길을 만들어주면 물이 금방 그리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또 큼직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물이 금방 가득히 차는 것이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도랑을 만들어 열렬히 끌고 가면 또 물이 쫄쫄쫄쫄쫄 따라와가지고 또 가득히 찹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 그저 도랑을 만드는 게 한이 없어. 만들면 만드는 것만큼 물은 들어오고 웅덩이를 만들면 만드는 것만큼 가득가득 찹니다. 그 재미로 막 이러다가 보면 해가 지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유할 때 바로 이 물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 모든 사모하는 자세가 뭐냐면 도랑이 파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큰 웅덩이 만드는 거요. 그러면 성령은 그냥 사모하는 사람이 길을 내는 데 따라서 막 정신없이 흘러내립니다. 내 온 감정, 내 모든 지성, 내 모든 의지,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물은 지체없이 흘러내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역사합니다. 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도 고여있는 물처럼 딱 가다 놓느냐 말이요. 성령이 갇혔나? 그렇죠. 성령이 갇힌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자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나 사모하는 자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자가 느끼는 성령은 달라요. 갇혀있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강처럼 막 흘러퍼지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느낌이 다르고 감각이 다르고 나에게 나타난 능력이 다르고 내 기분이 틀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사모하세요. 역사합니다. 사모하면서 도랑을 만드세요. 계속 흘러옵니다. 사모하면서 큰 연못을 만드세요. 저수지를 만드세요. 금방 차버립니다. 사모하세요. 성령은 그 뚝을 넘어서 저 메마른 광야 사막까지 흘러나갑니다.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립니다.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이 흘러가는 것마다 더러운 것은 다 씻겨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데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다 두둥실 떠서 자유스럽게 춤을 추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목말라 하면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증인 줄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전합시다. 보여줍시다. 느끼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도 힘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박전도사님 나와서 찬양을 하나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찬양을 시작하면 헌금위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생수 대신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